안녕하세요. 특장 디박창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오다가 요 며칠 날씨가 맑았는데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박차장이 곧불에 걸려서 지금 자체 에코 모드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세게 부는데 제 목소리 자체에 벌써 에코가 들어가서 지금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벤츠 아룩스 2135 모델입니다. 요 벤츠 아룩스 2135 벌써 1년 전부터 썰이 막 풀렸죠. 뭐 벤츠에서 뭐 350마력이 나온다는 썰이 풀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겨울에 요 2135 모델이 들어왔었는데 뭐 인증받고 또 2130 모델이 이제 재고가 많다 보니까는 요 2135 모델을 벤츠 트럭 측에서 좀 늦게 풀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에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출시는 4월에 됐고요. 이제 특장까지 올리니까 이제 5월이 됐습니다. 기존 2130, 기존 아룩스 2130하고 다른 점은 마력수가 올라갔습니다. 2135 차량 총중량 똑같습니다. 21톤 35 350마력, 기존 30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마력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력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축간거리가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6600인 축간거리를 6900으로 늘리면서 윙바디를 만들 수 있는 길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아룩스 2130 모델은 윙바디 길이가 9800이 최대치였는데요, 요 아룩스 2135 모델은 축간거리가 6900으로 변동이 되면서 윙 길이를 1300까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8바르트까지 제품을 실을 수 있습니다. 윙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늘어났습니다. 요 뒤로 보이는 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12.9톤 12,900kg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룩스 2135 모델입니다. 350마력에 축간거리는 6,900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화이트 컬러에서 색상이 변했습니다. 벤츠에서는 라이트 그레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때타나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크림 색깔 느낌도 나고요. 차량 총중량 21톤, 350마력. 외관에서 봤을 때 바뀐 점은 색상이랑 130에서 135로 바뀌었던 사이드 레터링, 그거밖에 없어요. 프론트 그릴도 기존하고 같습니다. 뭐 일루미네이션 기능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라이트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간주행 등만 LED, 주간주행 등만 여기 LED 4발 들어가고 다 벌브 타입이에요. 다 벌브 타입으로 갔습니다. 사이드 데칼도 변함없고요. 그냥 2130하고 같은데 요 레터링 바뀐 거, 색상 바뀐 거, 이렇게 축간거리 길어진 거 말고는 딱히 외관에서 바뀐 건 없어요. 타이어도 아룩스 2130 모델하고 같습니다. 315에 70R 22.5 싱글 타이어. 휠도 출고시 스틸로 나오는데 요 차주분께서 다 알루미늄 휠로 교체를 하셨어요. 1축 서스펜션 리프 타입으로 이렇게 스프링 3장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하면 요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미러캡. 상부 쪽으로 세개로 2단 스포일러, 캡 색상이랑 세개로 2단 스포일러랑 색상은 살짝은 안 맞아요. 근데 너무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윙바디 제원은 길이 1300, 폭 2400, 높이 255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윙 날개 재질은 하임팩트, 윙 커버 서스, 윙 레일은 알루미늄, 윙 마감도 서스. 게이트는 높이 700에 두께 27mm가 적용되어 있고요. 게이트 스토퍼, 윙 스토퍼. 윙 스토퍼가 내려왔을 때 도장이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스판을 덧대놨습니다. 사이드레일 아포강, 사이드레일에 홀가공해서 이렇게 게이트 경첩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게이트 경첩은 서스 타입. 면발광에 차폭등, 보조개벽이 서스. 센터포스트 플레이트. 흙바지는 벤츠 제차 흙바지를 살려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구동축 타이어는 315, 70R에 22.5, 복륜 더블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축 타이어, 가볍게 타이어와 같습니다. 구동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펍백 시스템입니다. 3축 가변축은 특장회사에서 장착을 하고요. 리프팅만 되는 가변축입니다. 3축 가변축 타이어 사이즈도 315에 70R, 22.5 사이즈고요. 복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 벤츠 출고 시 제공되는 다켄 플라스틱 공구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멤버는 포스맥 재질로 200 간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레탄 코팅 후 언더 코팅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뒤 사이드레일 안쪽으로도 추가 갯배 수치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윙바디 후면 쪽으로 보게 되면 상부 쪽으로 시퀀셜 타입의 후미등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킹로드, 원터치 리테이너, 경첩, 너트, 와샤까지 전부 소스 재질입니다. 박 차장에 스티커도 하나 붙어 있고요. 차주분께서 이렇게 뒷면 데칼,
이렇게 사이드 데크를 요청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유 캔 트러스트. 아, 문과 멋지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믿을 수 있는 트럭, 뭐 신뢰하는 트럭, 뭐 그런 뜻이죠. 조석 뒤쪽으로 다켄 1200짜리 플라스틱 공구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메리타 비트랙, 접이식 스텝, 서스 지게차 부각대. 바닥은 아연판 4T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 바구리는 U볼트 타입. 뒷문 안쪽으로 아대거리 걸레바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날개 안쪽으로 바닥에서 1200 높이 메리타 비트랙에 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윙 실내 작업 등은 이렇게 LED 줄 타입으로 두 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불러보겠습니다. 신발장 커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텝 3개, 측면 방향 지시 등 벌브 타입. 시트는 블랙 직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구동축 에어서스 조절 리모컨. 에어백이 장착된 4포크 스티어링 휠. 중앙에 딱 벤츠 로고. 크락션 소리도 바뀌었나 한번 들어볼까요? 와, 크락션 소리는 뭐 중형차 중에서는 제일 소리 큰 것 같아요. 우측으로 볼륨, 뭐 핸즈프리 이렇게 햅틱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조작 상태 점등까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햅틱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있는 게 이쪽에 적용되고 이쪽은 센터페이지와 모니터 쪽. 벤츠하면 미러캠이죠.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모니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악천후 때 운전할 때, 그리고 시야가 정말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단점이라면 그거죠. 비싸다는 거. 고장나면은 수리가 비싸다는 거. 운전석 도어 트림 쪽으로 도어락,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 미러 열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선블라인드, 디지털 타코메타, 전동식 루프 엣지. 전동식 루프 엣지 이렇게 틸팅만 됩니다. 앞쪽에 오버헤드 콘솔, 저쪽에도 오버헤드 콘솔, 앞쪽에 선바이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 컵홀더가 많은 게 장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 컵홀더. 가변축에서 장착한 축 조작 리모컨. 매번 얘기하는 슬라이딩 기능이 없는 냉장고. 밟지 말라는 표지도 있고, 요게 있음으로써 이제 좌우로 거동하는 거랑 베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해요. 베드 밑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를 개조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베드 컨트롤러 벽 쪽으로 공조기 벤트, 이렇게 수납 공간. 실내는 아로스 2130과 똑같다. 1도 안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024년 중형 트럭이 기대주 벤츠 아록스 213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 중형 트럭들이 다 300마력이 넘었어요. 뭐 맥스엔도 320마력, 파비스도 325마력, 볼보도 350마력, 스카니는 360마력. 근데 이 벤츠만 유록 300마력에서 턱걸이에서 까딱까딱 걸었거든요. 근데 좀 더 긴 윙바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 마력수 아 300마력으로 좀 이거 쨘데? 이렇게 생각해서 마력수를 올려서 350마력으로 이렇게 업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300마력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욕을 먹었을 거예요.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그 마력수가. 18개 실키에는 아마 300마력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벤츠 측에서도 18개 모델을 내면서 350마력의 마력수로 업해서 나왔습니다. 차량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 박장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런 안 좋은 음향을 이렇게 안 좋은 음향 조건 속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